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회사와 잘 맞는 온드 미디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팬이 있는 곳을 찾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온드 미디어는 자체 채널이죠. 브랜드의 자체 채널을 어떻게 선정하냐에 대해서 두 가지로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먼저 고객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랜드와 잘 맞는 옷. 이게 뭐 어떤 개념이냐 한다면,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나 어떤 이런 제품들이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소통하고 그러고 싶다면 유튜브 같은 경우가 잘 맞을 수도 있겠고요. 이와는 다르게 어떤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으면 꾸준히 블로그에서 특정 주제로 계속 유익한 글을 써서 그것이 필요한 분들이 계속 찾아오게끔 하면 하나의 구심점이 잘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는 다르게 어떤 감성, 어떤 이미지가, 감도 있는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 인스타그램으로 가야겠죠. 그리고 이번 브랜드나 제품이 완전한 영탁이시다 해서 10대에서 한 20대 초반을 타겟팅 할 거야 한다면, 저는 어떤 카테고리라고도 불문하고 틱톡으로 가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겟의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브랜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잘 맞는 옷, 이렇게 두 가지를 고려하면은 저는 좋은 온드 미디어가 잘 선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합니다. 온드미디어 채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투자가 어려운데요. 이럴 때는 여러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지, 혹은 적더라도 한 채널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지 궁금합니다. 그쵸. 항상 어딜 가서 누구와 일을 하더라도 예산은 적고 사람은 없고 되게 힘든 현실이죠.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어떤 오프라인 거점의 정보 전달 채널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플레이스나 뭐 카카오맵, 구글맵 이런 경우에는 다 관리를 해서 정보를 계속 최신 업데이트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와는 다르게 어떤 기획, 그리고 촬영, 제작이 필요한 이런 기획 베이스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요, 가장 주력이 되는 하나의 채널을 선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틱톡이 각각의 문법이 좀 다르고 성공 방정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공략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가장 핏이 많은 하나의 채널에서 성공을 거둔 후에 그 경험을 기반으로 다른 영역으로 확장해 가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중소기업은 일단 검색에 걸리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레뷰 같은 대행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전혀 타겟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검색이 노출이 되니까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질문에서 좋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타겟과 잘 맞지 않는 경험도 저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정확하게 원한 타겟팅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끌고 가는 경험은 사실 현실에서 거의 존재하기 어렵거든요. 오히려 잘 맞지 않더라도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지금의 검색량을 우리 타겟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렇게 고도화하고 버전업을 시키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타겟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반드시 우리는 딱 우리 타깃을 겨냥할 거야 한다는 것은 오히려 되게 많은 고민과 생각이 들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일단 어떤 길을 갔을 때 그 길이 아니면 좀 이렇게 돌아가면서 원하는 길로 이제 찾아갈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한 번에 무조건 원하는 길을 갈 거야 해가지고 가만히 원하는 길만 이렇게 가려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도 저도 못 가게 되는 경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해보면서 고도화하는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최고 효율이 나오기 위한 채널은 매번 시도해보면서 찾아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회사와 딱 맞는 채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최고 효율이 위한 채널, 그쵸. 요즘에 어떤 매체냐, 어떤 방식이냐에 따른 고민이 많은 마케터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의외성, 그리고 하나는 시의성인데요. 의외성이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아실만한 사례로 그 판강탕, 한의원에서 버스 광고를 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그 뒤로 많은 한의원들이 다 따라 했었는데, 선발자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분명한 이런 성공 사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사례, 다양한 매체들을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성을 찾으세요. 그리고 시의성이라는 것은, 저는 스몰 브랜드에는 즉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올해 제가 이제 노티드 월드를 오픈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 막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캐릭터들과 함께 잠실이 근처를 막 돌아다녔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통하고
막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진을 찍힐 수가 있었고 많이 알려지면서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고 많은 홍보를 거둘 수가 있었죠. 그때 고민만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게 되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 브랜드는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이 시의성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상품을 광고하는 게 좋을까요? 10개의 제품이 있다고 해서 10개의 광고를 하거나 20개 메뉴가 있다고 20개 메뉴를 광고하면 어떤 하나도 저는 제대로 잘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집중하고 싶은 하나에 일단 집중을 해서 시그니처를 만들 때까지 하고 계신 브랜드에 예를 들면 맥도날드의 빅맥 같은 그리고 버거킹의 와퍼 같은 그런 시그니처를 찾을 때까지는 하나에 온전히 집중해서 시그니처를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시그니처를 만든 이후에는 어떤 특정 시기에 나오는 신제품이 나올 때 신제품에 완전히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씩 초집중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이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신제품에 집중하면 기존 시그니처는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신제품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면은 결국에는 와서 기존 제품을 더 즐기는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는 그 시기에 맞는 단 하나의 제품에 초집중하시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온드 언드 페이드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신상품이 계속 나오는 회사에서 업종별로 이 세 미디어를 어떻게 조화롭게 플래닝해야 할까요? 업종과 산업군에 따라 잘 맞는 이런 합이 맞는 미디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먹는 산업, 음식, 후드 같은 경우에는 온드 미디어로 어떤 인스타 릴스 같은 경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패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체 채널에서 선보이는 것도 좋지만 언드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인플루언서나 패션 전문 미디어에 노출을 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이런 합이 맞는 이런 협업을 만들어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나 매체 같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면은 페이드 미디어를 잘 집행하셔가지고 즉각적으로 뭐 구독을 할 수 있게 즉각적으로 서비스나 플랫폼으로 유입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소재나 메시지를 굉장히 잘 잡는 게 중요하실 것 같고요. 핏이 많은 한 가지 온드 언드 페이드에 하나에만 이렇게 몰빵을 하기보다는 물론 주력이 있고 비주력이 있겠지만은 각각의 조화를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